알래스카 내 앵커리지 교민들 숙원 중 하나인 인천 앵커리지 직항 노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18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건데, 직항 노선이 결정되면 비행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까지 한 번에 갈수 있는 항공편은 현재 없습니다. 시애틀 등을 한번 이상 경유해야만 갈수 있어 비행시간만 약 14시간. 직항 노선이 재개된다면 약 8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7천여 명의 앵커리지 교민들의 숙원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또 중국과 일본,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앵커리지 직항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이 최근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알래스카 주지사와 앵커리지 시장 등을 만나 인천을 오가는 직항편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이 직항 개설을 통해 가지고 한국하고 앵커리지하고 인천하고 앵커리지 관계가 좀더 긴밀히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래스카주와 앵커리지시 역시 직항 노선 재개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인천과 직항로가 재개되면 관광뿐 아니라 물류에도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To expand our tourism into all of Asia, especially Incheon, our tourist exchange, and then that certainly our tourists go that way. 현재 알래스카 현지 항공사들이 인천을 오가는 직항 노선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직항 노선 재개는 빠르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